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-4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. 그 뜻은, 이거 X제곱의 개수 1이잖아요? 그럼 이렇게 되지. X 플러스 4,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. 이렇게 되잖아. 자, 물론 이두 건이 마이너스 4고 3이다로 뭐 해석이 가능하지만은, 자, 그냥 이것을 전개를 합시다. 전개하면 X제곱,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. 그러므로 그 개수 비교를 하게 되면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, 자, 이거 마이너스 4하고 3이 이거 두 건이 되면 되니까 두 건의 합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마이너스 a가 되면 되죠. 이렇게 해서 a는 1 해도 되고 두 건이고 마이너스 12죠. 마이너스 12가 b가 되면 되잖아. 자,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a 마이너스 b를 구해야겠죠. a 마이너스 b 하면 1 플러스 12가 되잖아. 이렇게는 13이 되어서 5번이 됩니다.